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나이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나이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나이다. 주여, 오늘 이곳에 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곳을 덮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흥을 준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흥이 무엇일까? 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업이 부흥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자주 듣곤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되지 않던 일들이 잘 풀려지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부흥을 얘기하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부흥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 이 사건은 부흥의 사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여지고 그들이 이제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항상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해되고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때부터 계획되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예수는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하면서 막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막 살아나죠.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나와요. 주여, 수일 내에 이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 부흥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흥은 살아나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행위입니다. 코넬 신학교의 로버트 콜만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기운을 북돋으시고 그들을 풍성하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현상은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쇠퇴하고 쇠락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다시 부흥하게 됨, 이렇게 써있는데 침체되고 쇠락한 상태에서 영적 변화와 활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길거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갑자기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이런다고 부흥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난 삶을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부흥은 하나님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면, 괜찮다면 오늘 우리에게 딱히 부흥은 필요 없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2월 8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여느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사가 도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에 반응한 약 20명 되는 청년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들이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갈망이 막 커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쯤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 그랬더니 수업을 들으러 간 교실로 들어간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이 예배가 지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는 휴교를 결정하고 이 24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막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부흥이었죠.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부흥을 갈망하던 청년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와, 이런 역사가 과거에 1904년, 1907년, 1973년 막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대사건인 줄 알았는데, 사진과 영상에서만 보던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막 심장이 뛰죠.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조만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서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예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바닥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부흥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흥을 맛볼 수 없을까? 왜 평범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를 왜 대한민국 땅에선 일어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걸 원하세요? 단순히 기독교가 좋은 종교로 인식이 바뀌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죽었던 도시가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활력을 잃었던 교회가 예배의 활력을 얻게 되어지며 비전이 없었던 자가 비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흥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부흥이 성령이 그곳을 강타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 사건이 끝났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였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어요. 이들은 많은 그 그리스도교를 교회의 핍박 속에서 이제 놓여지게 됐습니다. 오직 믿을 거라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조만간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애타게 기도합니다. 갈망하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지금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의 기도, 갈급함의 기도, 목마른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망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목마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부흥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국 청년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한국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예배대가 끊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현실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소망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때 그 갈망함이 너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1904년 에반 로버츠, 부흥의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죠. 이 에반 로버츠의 갈망함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반, 성령께서 오셨는데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할래? 이런 질문을 듣고 에반이 그 막 성령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성령을 소유하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 기도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기도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숨 건 조용한 기도였어요. 에즈비레다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에즈비레다교회 방문 교수로 오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홍 교수야, 너 네가 하는 모든 일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 주님, 우리 가족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16년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네 앞뒤로 피켓을 달고 기도해라. 그래서 앞에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문구와 뒤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문구를 붙이고 이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교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해라.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흥은 보게 해주셔야죠. 아니 부흥은 내가 일으킬 테니까 너는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해. 그래서 이분이 뉴욕으로 갑니다. 막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애걸복걸하면서 막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늘로부터 강한 임재의 빛이 내리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주님 오늘 누군가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홈리스 사역을 막 하는데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전 11시였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께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뛰어왔어요. 그렇게 애원하던 갈망하던 부흥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이 사연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니 그러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너는 잠잠하라. 그래서 폭스TV, CNN TV 어디서도 막 인터뷰 요청을 했음에도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위들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에 에스겔을 막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나 앞에 나와와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낸다.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줄곧 나를 거슬러 죄를 저질러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있다 라고 막 부르는 거죠.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네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가서 얘기해야만 한다는 거야. 에스겔이 순종했습니다. 막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만 시키셔도 막 오른쪽으로 누워서 3년 예언하고 왼쪽으로 누워서 3년 예언하고 막 소 대변으로 막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막 예언했어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막 예언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아! 에스겔이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아 이사야가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누군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당신, 오늘 홍대 입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부흥을 간구하면서 자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애통하며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부흥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부흥이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막 소개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그 찔림을 느껴가지고 성령께서 만지신 거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부흥으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길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세요.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흥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부흥의 막 역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막 셀 모임을 만들고 막 구역 모임 만들고 해서 프로그램이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임재의 불길을 계속해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려고 아니 일으키시는 중이신데 오늘 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 막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누가 이 에스겔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일을 벌이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눈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펑펑 우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막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참 재미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휴교했어요. 학교의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면 지금 압사사고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했습니다. 3명 나오면 3명 들어가고 2명 나오면 2명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이 줄지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 이 예배 불길을 끊지 않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그곳을 강타했을 때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멈춘 거였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면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흥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간 교회의 부흥, 내 인생의 부흥, 우리 회사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로 뭉쳐질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정말 이 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신다면 우린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쓴 토니 텐이라는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로 임재하길 원한다면 잠깐 왔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은혜의 보좌를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자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처럼 한번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거리를 향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때리고 있다면 오늘 그 얘기를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요. 없으십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마음이 막 있는데 손을 들고 내가 말하겠다 하고 말하셔도 되고 대뜸 큰 소리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아닌 것뿐이죠. 여러분들 항상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니십시오.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난날에 지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려 하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여기 나오는 이 살다가 하야입니다. 이 살다란 단어가 하야란 단어예요. 부흥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누가 이 나라의 죄악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많은 이벤트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다르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살리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길 시작하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을 다 해결할지 고민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나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나이다. 이 갈망함이, 이 갈급함이 멈추지 않고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목마르고 목마르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바람이 곳곳에서 일어나되 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가 회개의 우리나라 교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흥이 어디 교회 누구 사역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길 원하나이다. 누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회개 운동에 앞장서, 하나님 예배 운동에 앞장서, 연합 운동에 앞장서 교회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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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태원이 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태원이 길거리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의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땅이 더 이상 환락의 유흥의 상징적인 도시가 아니고 성령의 임재의 상징성이 있는 도시로 뒤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자들의 회개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거리와 광장의 예배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